나가서 이제 먼지 막 쌓여서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이제 누워서 제가 뺐는데 그걸 이제 좀 그랬나 봐요. 아빠 베개가 내 머리보다 더 더럽잖아. 아빠 베개 색깔은 노란색이면서. 그게 문제인데. 아직 안 맞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머리에 좀 유분이 많고 또 엎드려서 자면 좀 침도 많이 흘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벽에는 황금빛이긴 한데. 혹시 근데 유분아 누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아우. 근데 그건 아빠 거기 때문에 아빠한테는 더러운 게 아니죠. 아니야 그거 더러운 거 맞아. 엄마가 저번에 아빠 베개에 자고 놓는데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엄마 얼굴에 뭐 났다고 그랬어. 그런 게 왜 남의 베개를 비냐고. 자기 거 베야지. 혹시 머리카락이 여기 노란색 보이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 이건 이제 다른 건데. 은유라 아저씨는 있잖아 나갈 땐 샤워 안 해도 밤에는 항상 샤워하고 자. 근데 그게 이제 또 유분이 차기 때문에 반질반질해지기도 하는 거지. 그래요. 기름과가 유난히 근데 굳이 유빈아 베개만큼은 아빠 거에 탐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요. 이 남자 패기 못해. 좀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 특이한데 공부 금지가. 아, 공부 금지. 와, 이나야. 네. 아니 이나에게 누가 공부를 하지 말라 그래요? 엄마가요. 저는 공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공부만 많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래요? 아, 그래요? 대단한 엄마 힘이시네. 그럼 엄마는 이나가 공부 못해도 괜찮대요? 공부 못해도? 그러면 1등 하고 싶지 않아요? 1등 하고 싶은데 엄마는 1등 안 해도 된대요. 와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공부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유나 공부 그만하고 좀 자자. 공부 그만하고 자자? 네. 유니가요 그냥 어지간하면 제가 안 말리죠. 당연히 속으로 너무 좋죠. 항상 1등 하거든요. 근데 제가 피아노를 하면은 잠깐 했는데도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빨리 체르니 벌써 들어가고 한 뭐 6개월 만에 그리고 뭐 연주하고 이러면 좀 자랑 같잖아요. 좀 재수도 없고. 근데 제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공부를 그렇게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영어를 하는데 영어 책 자체를 노트로 한 권을 다 베껴요. 근데 우와. 그냥 쓰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글씨하고 거의 글씨하고 똑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실은 그날 다이빙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고 내가 왜 사나 정말 포기하고 싶다 이러고 딱 집에 와서? 왔는데 윤희가 11시 반 정도 됐어요. 식탁에 앉아 다 자고 있는데 정말 눈을 이렇게 뒤집고요. 막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자 그랬더니 막 거의 울먹이면서 엄마 난 지금 이미 제목을 썼잖아. 제목을 썼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하지 말고 내일 하면 되잖아. 야, 이런 효녀를 네, 보면. 제목을 썼기 때문에 그럴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목은 지우면 돼. 아주 좋은 말이네요. 유니야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가 재밌어. 재밌어. 그럼 해야 재밌어요. 이게 무슨 고민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거를 못하면 자기가 머리 이렇게 양쪽으로 쥐어뜯고요. 너무 괴로워해요. 1등을 못하거나 네, 너무 힘들어해요. 7살인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항상 1등을 못해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막 1등 안 하고 이러면 너무 고통받을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쓰러워요. 유나야 엄마한테 모르는 문제 물어보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줘요? 자꾸 유나 뒤에 보면 뒤에 답이 있어. 뒤에 보면 답이 있죠. 엄마가 볼 땐 천재인가요? 제 생각에 윤희는 어떤 뭐 천재적인 거라기보다는 천재성도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지금 다른 아이들이 다 싫어하고 있어요. 표정 좀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거야. 아니 이게 쑥 떠나서 말씀 드리면 지금 저 놀고 싶고 현도 놀고 싶고 이거 뭐야 우빈이도 놀고 싶고 그런데 이거 뭐야. 공부 얘기 그만하자. 이 토크 끝나고 그만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지금. 혜민이는 대신이라기보다는 윤이랑 완전 반대예요. 정말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요. 네. 눈이 오면요. 그러면 없어져요. 가보면은
대자로 누워서 눈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창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파트에서. 너 뭐하니? 이러면, 엄마, 난 새가 돼서 날아가고 싶어. 막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